8시 반까지 좀 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제시하세요. 어제 있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이 초래한 것입니다. 검찰의 정관, 검찰 정관이 범행을 은폐한 의혹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파주병원에서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죠. 그런데 검찰 정관 변호사가 서류 조작이랑 명의상의 의사를 매수해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수술했다고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보여주시죠. 현재 검사, 현재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다면 소리를 말하시겠죠. 그때까지 지금 미술과는 새로운 팀이 왔을 때는 뭐 내려가서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뭐 누가 오든 말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팀장은 정말 장담하고 됐고 부족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아까 정관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있건 없건 국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의 그런 그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이용하는 정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신상관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국민이 보시는 눈에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을 선임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에 사건 수임도 사건 그 이후에 수임한 사건도 나중에는 사임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혀 변론 과정에 관여를 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용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아니 그 그래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제가 고발됐다는 이유로 수사받아야 된다. 수사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놓고 저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 얘기한 것은 정관 예우를 국민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혹돼서 정관에게 돈을 갖다주는 구조가 있다.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유상봉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상봉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표현을 앞으로 좀 정지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예, 자 한 분씩 다 주고 받으셨고요. 아, 정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오후 8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회의 속계를 앞두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김용민 의원 등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청문회 산회 종료 직전에서야 사과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국민의힘의 정상적 차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한술 더 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사자 중에서는 우리 당 의원, 즉 김용민 의원의 일방적인 사과만 을 요구하면서 결국 끝까지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은 이유로 전혀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후 11시 55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즉 종료 5분 전쯤에 갑자기 찾아와서 차수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오히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차수 변경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검수 완박을 위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모두 부적격자인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완성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